오늘의 게임은 에오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한국어, 음성, 영어가 무난하죠? 또 이 꿈이야. 방이 좀 어둡네. 일단 스탠드를 켜자. 스탠드. 투데이. 날개로운 편지다. 창가 풍경 사진. 너라면 분명 나보다 더 잘 찍을 거야. 살아가는 엄마가. 비슷한 경치를 어디서 본 것 같다. 친애하는 데이에게 여행 내내 널 생각했단다.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진작가의 천직이라지만 나보다도 재능 있는 너라면 분명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찾아낼 거라고 믿어. 모든 물체의 빛은 어디에나 있지. 네가 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별들도 널 바라보고 있단다. 그들은 네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아. 한때 흐린 날씨에도 어두워지지 않아. 눈을 뜨면 희망을 담은 별똥별이 바로 거기에 있단다. 우리가 그 별을 찾을 날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어. 난 지금 목적지로 가는 기차 아니야. 붉은 커튼과 꽃, 그리고 창밖으로 끊임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 너와 같이 이 경치를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엄마가. 어머니의 여행은 순조로울까? 여기죠? 도구가 부족하다. 도구를 찾아야겠군요. 퍼즐이로구만.
이건 뭐지? 친애하는 데이에게 생일 축하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 세상 곳곳에 숨겨진 놀라움을 볼 수 있을 거란다. 네가 항상 갖고 싶어했던 선물을 드디어 줄 수 있게 됐어. 뭔지 맞춰볼래? 0524. 어, 그림책이래. 쿨쿨. 여긴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뭘로? 어, 잠깐만. 아, 누가 와도 이상하죠? 자, 10시. 3시. 12시, 7시. 관련한 게 어디 있겠죠? 12시. 아, 순서대로네. 어? 순서가 있는 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 오, 책이 하나 더 있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던 애들인가 봐요. 어, 비어있는 종이. 좋아, 찾았구만. 이제 끼워 넣으면 오! 아, 뒤집으라고? 뒤집어 입었다고? 그러면 12시가 아니라 6시였네. 짜자잔! 종이를 접어 만든 꽃. 어버이날에 들리려고 했었다. 아까 그건가 본데? 0524였나요? 카메라! 나침반! 어머니가 선물로 줬던 카메라인데 아직 작동할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머니가 편지를 어떻게 줬었는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아, 장미가 없고 커튼이 없어. 커튼을 찾아야겠네요. 여기 뭔가가 있어. 별이 일직선으로 연결될 때를 기대했었지. 아, 오케이. 이거 왜 안 떨어지지?
무조건 안 떨어지나 보네. 안 떨어져. 아, 못이 박혀 있구나. 문인 줄 알았네. 넌 떨어지겠지? 됐다. 손잡이 모양이 부품. 여기 위에 올라갈 거는 다른 건 것 같은데. 그치? 저기 뭐 피규어 같은 게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여기다 꼽는 건가 보다. 어! 남자아이 인형. 애착하고 있는 포스터, 걸어둘 곳을 찾아보자. 여긴가? 감사합니다. 어디에 붙여놓지? 어, 여긴가? 사진전 열 수 있으면 좋겠다. 여깄다! 커튼을 어디서 구하지? 커튼이 없어도 되는 건가? 그래, 커튼이, 빨간 커튼이 있어야 맞니? 저쪽으로 못 가는 것 같고. 엄마의 사진을 보면 빨간색 커튼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직 열지 못한 거. 그나마 이거?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같죠? 이거 힌트가 어디에 있었더라? 남은 게 그나마 이건가? 어! 해! 노스는 일단 해. 그리고 어이구. 마모되어 무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모되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파버렸네. 비슷한 걸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왠지 이것도 한몫할 것 같기도. 봐봐, 얘는 삼각형 아래로, 얘는 다이아몬드잖아. 여기가 태양이라는 가정하에 이스트랑 웨스트는 다이아랑 브리토스가 확실하고. 이거지! 커튼! 굿! 이러면 이제 찍을 수 있지 않나? 다르다고? 뭐가 남았는데? 경치? 저런 경치를 어떻게 내지? 내가 찍은 창가 풍경 사진, 어머니도 같은 경치를 본 적이 있다. 어머! 붉은 커튼 같고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 이것은 일찍이 어머니가 보았던 경치다. 날개로운 편지다. 생활 속의 매 순간을 마음으로 느껴보렴, 사랑하는 엄마가. 친애하는 데이에게, 네가 가진 그 카메라는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야. 그건 너의 재능과도 어울릴 거란다. 난 떠들썩한 대도시에 있어. 업무 시간 외엔 항상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지. 큰 창가 자리에 앉아서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아름다움을 잘 찾아내는 네가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구나. 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야말로 현실이라고 믿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건 아름다움 그 자체일 거야. 더 중요한 건 여기 음식이 일품이야. 나중에 너랑 같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약속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할게. 사랑하는 엄마가.
장난감이 없다. 아닌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건가? 어? 지금 되네? 이 친구를 가져가면은 되고요. 얘를 일로 빼와야 되니까 저기 끝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오고요.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막혀있죠? 그러면은 얘를 꺼내와.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남는 거 하나만. 그리고 한 번 꺾어야 돼. 일로 넘어갈 게 없잖아? 저기 있는 걸 갖고 와야 되네, 결국. 짜라란! 확대경! 어머니가 보내준 사진과 비슷한 느낌인데 어딘가 부족하다. 아, 이건 똑같은 걸 찍어야 돼. 그러면 접시랑 샌드위치랑 커피랑 포크. 띵동. 금속제 손잡이. 이거 막 그거 뜯어도 돼? 띵동.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건가? 오! 세상은 넓기에 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작아 보인다. 그러면 확대경으로 봐. 오! 공지팝. 별. 네모점. 무한대. 이걸 어디다 쓰지? 여기 있다. 별. 네모점. 무한대. 수통. 따뜻한 커피가 가득합니다. 스틸컵. 내구성이 좋은 재질로 된 여행의 동반자. 눌리는 게 없네? 눌리는 게 없을 수밖에. 이걸 옮겨서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밑에 있는 거 꺼내라고? 오케이. 어, 얘를 꺼낼 수가 없나, 아예? 친구를 밑으로 내렸어야 했나. 얘를 다 빼고
이 상태로 다 옮기고 밀어! 됐다! 티켓! 아, 이걸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 거였나봐요. 주문이요! 샌드위치. 커피도요! 커피도 주문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커피. 와, 이 장면은 뭔가 되게 지브리 같다. 포크. 선생님, 포크는... 포크는... 포크는 안 주시나요? 저 일회용품 주지 말라고 체크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 포크가 없어도 되는 건가? 안 되겠지? 당연히? 포크. 맛볼 그날이 기다려진다. 음식의 내용과 도시 저편의 시끄러운 소리. 어머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내게 편지를 썼었다. 호수 풍경 사진. 그 두 다리로 네 시야를 넓히도록 하렴. 캠핑장이네. 앞에 빨간 꽃 있고. 친애하는 데이에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물들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지? 사진을 찍기 시작한 너라면 지금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호수는 마치 왕관의 다이아몬드 같아. 여기저기 울려 퍼지는 벌레 소리와 새소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듯해. 생명은 미지를 탐구하는 여정이란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자신을 과시하지 않지. 네가 탐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길 기다리고 있어. 미래에 너도 용기를 내서 너의 꿈을 쫓아가길 진심으로 바랄게. 사랑하는 엄마가. 일단은 시계. 근데 시계 바늘이 하나 없어요. 뱀인데 천. 말은 천십일. 고양이 사진 귀여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찍어도 되나봐.
약간 그림이 예뻐서 그런지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예쁘다. 뭔가 뱀이랑 말이 나왔으면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빼기 뭐 여기서 천 1011에서 1000 빼면 11. 그리고 건물 뭔가 붙이는 게 있고요. 건물에 대한 단서가 시계가 4시 45분부터 5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옮겨. 45분이구나. 이게 1011이 아닌가? 선생님? 더하고 빼면은 마이너스인데요? 아, 더하고 빼고구나? 그러면 2000 2011에서 빼 얼마를? 72 4 9 9 11에서 72 아, 3 가위! 가위 어땠어? 얘네 잘라낼 수 있나? 붙이는 거겠죠? 사진을 보면 일단 하얀 천이 필요합니다. 오잉? 놀만한 게 있나? 버스 보고 다시 오라고 해야 되나? 종이 안 클게 안 돼. 오!
아, 겉을 돌리면. 아, 같이 돌아가는구나. 됐다. 오. 이거를 앞쪽에다 붙여야겠죠? 그리고 텐트랑 배인가? 뒤에 식탁보를 어떻게 못하나? 얘는 잘라버릴 수 없는 모양이고. 텐트. 코트 내 거 아닌데 잘라버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클릭이 안 돼. 난 이 우산도 자르고 싶은데 안 잘라져. 오, 여기 있다. 오. 찍어보자. 엄마가 찍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맞나? 이거 맞을까? 왼쪽에 뭐 없지 않았어? 하나 빈칸 있었는데. Darkness is everywhere around us, and we're always running eagerly towards the light.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도 되나 봐. But we don't have to be afraid. Just open your eyes and take a good look at the darkness. The place where light meets darkness is where miracles happen. 호수엔 하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도 비치고 있었지. 와! 그 장소로 이동했어. 친애하는 데이에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떼떼떼떼떼떼떼. 편지를 찾아야겠죠? 다? 뭔진 모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뭐지? 열쇠가 안에 있고. 접시 밑에 있는 건 뭐지? 조심히 움직여보자. 아,
이건 쉽지. 짜잔! 편지 조각. 편지 조각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열쇠. 열쇠 지금 못 구하고. 일단 편지를 하나 놔봅시다. 한 개 정도 더 찾으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한 물건이 안에 있을 거야. 이건 거 같은데? 가운데. 가운데. 맨 위에. 맨 위에. 가운데, 가운데. 3번이랑 2번이 맨 위에. 됐다! 밧줄, 부드럽고 튼튼하다. 이 밧줄을 어디 하면 좋을까? 갑자기 낚시해요. 뭐 돌아가기만 하고 바뀌는 게 없는데? 어 뭐야? 별, 별, 별. 별, 별, 달. 여기를 찍으라는 거지, 지금? 잔디밭에서 뭔가 반사하는 것 같은데, 가보자. 밑에 뭐가 있다. 지침 같은 걸로 파봐. 지금 못 파는데? 열쇠. 저걸 어디서 어떻게 한다? 해머가 다시 묶을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 그럼 그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왜 워낙 지롱 견고한 느낌이다. 어, 편지 다 모았다. 아니었고요. 아, 이걸 파야 하는데 이거 어디서 판다? 그냥 파는 건가? 마우스가 벌레 같다고요? 얘가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금속지 지침.
나침반 쓸 수 있어. 어, 나침반에 섞어볼까? 얘네들끼리 겹쳐지진 않나봐요. 어, 뭐 올라온 것 같기도? 인가? 오! 쓰레기! 낚싯바늘. 어이없네. 낚싯바늘로 꺼내! 아! 퍼즐이네? 잠깐만. 왜 안 나가죠? 호잉? 됐다. 휴! 어씨, 안 나와줘서 당황했네. 열쇠 오픈. 삽. 어, 이러면 저거 파면 되겠다. 땅바닥.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 치면 보이겠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항상 있는 힘을 다해 빛이 있는 곳으로 향한단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두 눈 똑바로 뜨고 어둠을 바라봐. 빛과 그림자가 만나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비 오네? 있어서 누를 볼 수 없다. 빨리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해. 에이, 얼마? 어, 집이다. 허! 처음에 나왔던 맵 아니야? 집? 근데 다 부서져 있다? 여행의 시작점으로 왔어. 기차. 식당. 텐트. 이게 무슨 말이니? 어, 나 이거 줄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열려? 얼룩진 중이주가. 어, 이게 아닌가? 어, 이거 보라색깔,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닌가 보네? 호잉.
이거 돌리는 게 있어야 된다. 아이고. 어, 다른 거 있어. 자물쇠 다섯 개짜리 있는 거. 그리고 다 찢어진 포스터. 어, 여기 뭐 있다. 뜯어잇! 뭐 뜯어? 저거 건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육의 정체는? 혹시 나침반을 여기다가? 오! 네? 다시. 해. 해 사진 해. 해 사진 해 별 불. 해 사진 해 별 불. 이거 다섯 개니까 이거겠지? 해 사진 해 별 불 달이었나? 웨잉? 이게 아니에요? 구름. 그렇지! 헉!